나! 야! 성우님! 짜!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언제라도 나를 안아주는 사람, 여러분도 있으시죠? 네, 바로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탁 풀리고 눈물이 날 것 같은 엄마, 어머니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께도 우리처럼 어머니가 계시죠. 소년 예수님의 비수 같은 돌출 발언이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앞에서도 그저 침묵하셨던 분. 아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떠나신다니 두 말 않고 보내드리셨던 분. 마침내 아드님께서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개를 떨어뜨리는 순간에도 끝까지 혼절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신 분.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자 우리들의 어머니,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살레시오회 수도 사제이신 양순국 신부님이 쓰신 성모님과 함께라면 실패는 없다는 올바른 성모심심이 무엇인지, 성모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밝혀주는 책인데요. 특히 많은 경우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교다, 가톨릭 교회는 우상 숭배를 하는 종교다 라고 오해하는데, 이 책은 그런 오해를 말끔히 없애며 올바른 성모 신심회로 인도해주는 성모 신심 가이드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톨릭 교회가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성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신앙의 모범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 저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꿈을 이루기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가족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또 누군가는 직장 생활 중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죠. 성모님 역시 여인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평생 겪어야 했습니다. 약혼을 앞둔 처녀의 임신, 사람들의 비난과 비뚤어진 시선을 감내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수락해야 했던 일들, 아들의 사형 장면을 바라보아야 했던 시간들, 모두 한 여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모님은 조용하게 그 충격적인 사건들 속에서 곰곰이 하느님의 뜻을 헤아려 보곤 하셨습니다. 처음 하느님의 뜻을 수락할 때의 모습처럼 똑같이 고통의 순간들을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며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또 가끔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느님께 직접 기도를 드리면 되지 왜 성모님께 기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성모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느님께 가장 잘 전해주실 분이십니다.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께 전구해 주실 분이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죠.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제자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제자들의 어머니이자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성부의 뜻에 맞도록 기르신 것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길러주실 것입니다. 성모님을 향한 여러 호칭 가운데 하늘의 문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물론 하늘의 문은 구원자요 착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문이신 예수님 옆에 또 다른 분이 한 분 서 계십니다. 바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십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신 성모님께서는 당신 손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고 계시는데 그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천상 옥좌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인류가 천만 다행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여정에 성모님께서 기여하신 바는 참으로 지대합니다. 사실 하느님 말씀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불순명으로 인해 천상 낙원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의 말씀에 대한 겸손한 순명으로 인해 다시 한번 천상 낙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모님의 역할은 세상 모든 사람이 길을 잃지 않고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안내자인 것입니다. 성모님을 향한 우리의 신심은 어디까지나 최종 목적지가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흔히 천주교를 마리아교라는 누명을 씌우곤 하지만 신학적으로 마리아론과 그리스도론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염된 태안에서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용납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스도를 품은 어머니시기 때문에 교회는 성모님을 오염되지 않고 원죄 없이 잉태된 분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어디서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성모성화, 5월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가장 아름다우신 성모님과 함께한다면 더 좋겠죠. 지금까지 베드로의 심심책방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